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튜브 영상 끝에 나오는 최종 화면에 들어갈 아우트로 동영상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그간 이 부분을 키노트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.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지금 보이는 화면이 본 영상이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다른 영상이나 채널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최종 화면입니다. 대부분 이를 설정해 두는데요. 이때 배경으로 나올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. 지난번에 썸네일 만드는 사이트로 캔바를 소개했는데요. 오늘도 캔바를 이용해서 쉽게 종료 화면에 나올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무료이니 가입하시고요. 간단한 기능들은 모두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. 우측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 메뉴를 선택합니다. 나오는 메뉴 중 동영상을 선택합니다. 이 메뉴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면 1920x1080인 Full HD로 저장됩니다. 4K로 저장하시려면 메뉴에 있는 사용자 지정 치수를 선택해야 합니다. 좌측 템플릿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. 전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했고요. 여기서 동영상 길이를 지정할 수도 있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위치도 조정 가능합니다. 색상이나 폰트도 조정 가능하고요. 애니메이션 기능도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럼 한번 보시죠. 처음에 동영상 길이를 지정했는데 적용이 안 되었네요. 그럼 가입 모양이 자르기 메뉴를 선택해서 시간을 줄여줍니다. 10초 정도만 할게요. 발을 당겨서 자른 후 저장합니다. 여기에 애니메이션 기능이 가능하다고 했죠? 여러 애니메이션들이 나옵니다. 이 중에서 저는 라이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. 이제 저장 후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행도 한번 해보고요.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. 이제 다운로드를 합니다. 베타 버전이네요. 최근에 동영상 쪽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. 처음에 4K로도 저장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4K는 3840x2160이고요. Full HD는 1920x1080입니다. 픽셀 수를 나타냅니다. 처음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치수에서 3840x2160을 입력하면 4K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치수를 입력 후 좌측 검색창에서 동영상으로 쓸 화면을 마찬가지로 검색합니다. 검색어는 유튜브 아우트로로 검색해도 되고요. 동영상이라는 단어로 검색해도 됩니다. 마찬가지로 시작 화면 인트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검색창에 유튜브 인트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제작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후 편집 프로그램에서 같이 저장하면 됩니다.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번에 제작한 최종 화면용 동영상이 적용된 영상입니다. 어떤가요? 전에보다 좀 더 나아졌나요? 캔바 사이트를 사용하면 보다 손쉽게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